네, 정의당 대변인 조혜빈입니다. 오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.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내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.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허공에 남았을 뿐입니다.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기 국회 내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부끄럽습니다. 착잡합니다.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요하다고 공감을 표하며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하셨던 의원님들은 대체 어디 가셨습니까?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를 마주한 오늘 국회의원으로서 제 일을 하셨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? 자신의 의견 관철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만 삼을 줄 아는 파렴치한 의원만이 남은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모습 아닙니까? 말로만 개혁을 외치는 기만 속에 끝내 노동자의 안전망을 설치하지 못한 것입니다. 어제로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. 정의당은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.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